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학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이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되는 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관리처리부서는 상속인이 어디 사는지를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확한 부서는 교통안전과를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내방하셔서 그에 해당되는 관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폐차할 경우에는 3개월밖에 없으므로 그 기한을 명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자동차 취득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나눠서 그 세금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영업용 경우에는 승용차와 비승용차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승용차는 승합차의 10인승 이하와 똑같이 모아서 7%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경자동차나 기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화물인 경우에는 면제되거나 5%의 세율이 부과가 되니까 그에 대한 것을 살펴보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4%로 경감돼서 그 세율을 부과받습니다. 나머지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그 밖에는 2%의 세율을 부과받는데요. 그럼 다음에 세율의 금액을 산정하셔서 대략적인 금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 절차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인의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그총 주행거리도 수기로 적어서 내도 되지만 그 주행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그리고 신분증과 위임장 등은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절차인 상속협의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상속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포기인의 도장 등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그 증서도 가져가셔야 하고요. 그에 해당되는 인감도도 가져가셔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협의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상속인 1인한테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은 포기를 하셔야 하는 포기서를 작성하시는 포맷입니다. 이는 구청의 교통안전과에 등록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순서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업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서는 기본 서류로 공통적이지만 화물운송 허가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화물운송 허가증에 해당되는 것을 지참하여야 내가 꼭 영업에 사용했던 것을 상속받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상속협의서도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맷에 대한 상속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상속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꼭 지참하셔서 내방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를 이전을 할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크게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비 서류를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지참하셔서 해당되는 세율도 감안을 하셔서 관할 부서를 내방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부분에 무리 없이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